한국은 사실 사계절의 나라예요. 그래서 언제 오셔도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주로 한 3월에서 한 5월 정도에 오시면 좀 한국의 봄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, 한 7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는 한국의 아주 뜨거운 여름을 느끼실 거고, 또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말 짧은 기간인데 가을도 느끼실 수 있고, 또 한국엔 또 산이 많기 때문에 또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고,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이제 11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는 또 한국에도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여러 가지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국은 꼭 가봐야 한다. 우선 저는 한강을 좋아해요. 저는 서울에 있는 한강을 굉장히 좋아하고, 또 한국에는 또 여러 가지 해안가들도 굉장히 잘 비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해안가들을 여름에 오신다면 또 한국인들과 함께 뜨거운 바다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 음식이 삼겹살을 꼭 드셔보세요. 저는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고, 그리고 저도 제가 직접 이제 같이 먹어본 건 아니지만 요즘 여러 가지 영상들로 보니까 뼈해장국을 그렇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. 뼈해장국도 좋아하시고 또 부대찌개도 좋아하시고, 네. 맛있는 거 많습니다, 한국. 한국에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, 글쎄요. 만나야 하는 사람, 저기 광화문에 가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이 동상으로 멋있게 있거든요. 거기 가시면 또 경희궁도 아주 예쁘게 있고, 네. 꼭 보고 오세요. 꼭 보러 오세요. 네.